체인 관리를 이 병적인 분들이 있어요. 체인이 막 기름 떡지고 이러면은 아주 보기도 안 좋을 뿐더러 옷이 닿고 이러면은 오염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도 체인 관리 때문에 골머리를 앓던 사람이에요. 근데 체인 관리요, 그다지 필요 없습니다. 하지 않는 게 관리예요. 최고의 관리예요. 체인 관리는요, 자전거를 자주 타면은 그냥 돼요. 이게 무슨 개소리냐,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요. 물론 선수들처럼요, 뭐 0.1초로 내가 꼬린 지점에 우리 집에 0.1초라도 빨리 들어와야 되겠다 이런 분들은 체인 관리 그대로 하십시오. 근데 0.1초 좀 늦어도 상관없다 그러는 분들은 체인 관리 안 해도 됩니다. 체인 관리 안 한다고 해서 내구성이 떨어지거나 뭐 속도가 느려지거나 뭐 이런 문제 없습니다. 제가 9년간의 경험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전부 다 경험에 의해서 나오는 말이기 때문에 뭐그 과학적 사실 근거대라 이렇게 하면은 나 아닥됩니다.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체인은 제가 이 자전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앞에 9년 된 자전거도 아직도 타고 있어요. 근데 저는 체인 관리를 1년에 한 번도 안 해요. 한 번도 안 해. 안 하지는 않습니다. 하기는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처럼 병적으로 뭐 요거를 뭐등 위에다가 빠뜨려가지고 뭐 여기 때를 녹이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짓은 절대 안 합니다. 이걸 걷어본 적이 없어요. 내 손으로. 그냥 걸레로 한번 닦고 체인 오일 한번 싹 뿌려주고 그냥 타요. 그리고 체인 오일이 거의 마를 때쯤 되면은 여기가 하얘집니다. 여기가 반짝반짝해져요. 그러면 체인 오일이 말랐다는 거거든요. 그러기 전에 체인 오일을 칠하고 사람들은 얘기해요. 모든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다 그래요. 체인이 말랐기 때문에 여기가 반딱반딱해지는 거거든요. 지금은 체인 오일이 있기 때문에 여기가 좀 떡진 듯한 그런 기름기가 좀 보이잖아요. 근데 여기 저는 기름기가 하나도 안 보일 때까지 기름칠을 안 해줘. 왜? 그렇게 되면은요, 여러분들이 닦을 일이 없어. 이게 기름이 마르면은요, 이 때가 그냥 라이딩 중에 다 날아가. 그래서 그냥 깨끗해져. 그러니까 안쪽은 닦을 일이 없어. 그러니까 바깥에 여기 때 묻은 거, 요것만 걸레로 이렇게 닦아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을 닦으려니까 여기 뭐 등유라든지 뭐 세정제 그런 거에다 담갔다가 뭐 이런 거추장스러운 짓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럴 필요 없어. 요거에 기름이 좀 마를 때까지 타주면은 그냥 이게 가루가 돼서 라이딩 중에 다 없어진다는 거야. 그래서 그때쯤 돼서 이제 또 기름칠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오일이 그렇게 마르면은 체인의 뭐 내구성이라든지 스프라켓의 내구성이라든지 체이닝의 내구성에 문제가 생기지 않냐. 그런데요. 저는요. 체인도 그렇고 스프라켓도 그렇고 체이닝도 그렇고 누구보다도 마일리지가 길어요. 제가 9년 동안 체이닝은 갈아본 적도 없고요. 이 스프라켓 있죠? 스프라켓 4년 이상 써요, 항상. 그리고 체인도 2년 써요, 2년. 보통 다, 그 사람들은 한만 키로 타면 갈아준다 그래요. 저는 안 그래. 그 정도로 내구성에 문제가 없다고, 여기 기름이 말라도. 그러니까 마르기 전에 계속 칠하면 계속 떡이질 수가 밖에 없어요. 한 번도 마르지가 않으니까, 기름이. 그러니까 온갖 오물이 다 들러붙는 거지. 그러니까 오일도 저는 건식 오일을 써요. 그래서 자전거를 한 3일 타면은 다 말라버려. 근데 건식 오일 쓰는 분들은 일반적으로 라이딩 갈 때마다 하거든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마를 때까지 기다려. 그냥 이 허옇게 드러날 때까지. 그러면 이 안에 끼인 모든 불순물들이 다 가루로 날린다니까? 없어진다니까? 그때 또 기름칠치고 하면은 돼요. 그러면 이 라이딩 성능에도 문제가 없고, 자전거 내구성에도 문제가 없고, 관리의 필요성도 거의 없어지는 거야. 이게 최고의 체인 관리입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렸죠? 퍼포먼스 0.00001도 올리려고 그러면은, 그런 식으로 계속 그런 번거로운 짓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실 만큼 여러분들이 0.00001초에 집착하면은 다른 사람 체인 청소하는 것처럼 해도 돼요. 근데 0.00001초에 집착 안 하는 쿨한 분들은 저거 체인 관리에 그런 공을 들일 필요가 없습니다.